자,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가 미국에서 유명한 바베큐 소스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를 한국에서 직구로 쉽게 며칠 내로 구할 수 있는 것들만 준비했는 거고요. 이게 나름 구글에 검색해보면은 다 바베큐 소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일단 일반 가정집에서 이 모든 거를 다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거를 고를 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먹어보고 그나마 이게 한국인 입맛에 맞을 것 같고 바베큐를 정말 많이 보고 바베큐를 정말 많이 다루는 또 제가 또 추천하는 소스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소스들을 저희가 다 직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한 개씩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토너먼트 식으로. 처음에는 이 킨더즈랑 불사이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포인트가 진짜 강렬합니다. 탁 치는 맛이 있는데 시큼한 맛이 여기 막 침 나오잖아요. 이 침 나오는 시큼한 맛이 탁 치고 나오는데 시큼한 맛 뒤에 요게 달달하니 약간 매콤하니 하는 그런 소스가 딱 따라오는데 와 요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고 저는 이거 제품이라서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고요. 약간 그 안에 건더기 있는 게 약간 산발 소스처럼 약간 매콤해지면서 고기랑 찍어 먹었을 때 진짜 맛있네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맛있네요. 일단 왠지 이거 상위에 랭크 될 것 같은 다음에 불사이 첫 번째로 들은 거 기대가 되네요. 요거는 사실 예전에도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처음에 킥도 없고 엄청 평범하고 약간 A1 소스 비슷한 그런 조금 짧으면서 그런 텁텁한 맛이 좀 납니다. 어때요? 그냥 뭐 흔한 어디 그냥 주는 바베큐 소스 같아요. 사실 기대가 다시 살짝 이게 솔직히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이거는 100이면 100 다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요거는 탈락. 탈락. 잭 다니엘이랑 스톱스 요거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더 높아? 칼로리가 어디 있어? 이 친구가. 그럼 이게 맛있겠네. 그죠. 칼로리가 맛의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잭 다니엘 맛이 난다. 저도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잭 다니엘 맛이 난다. 아니 맛있는데? 이게 고기랑 같이 먹어도 심지어 끝에 잭 다니엘 향이 조금 나요. 그 다음에 스톱스.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이게 이런 거를 동시에 그죠. 비교해서 먹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진짜 이런 컨텐츠 아닌 이상은 누가 이걸 다 사서 먹어보겠어요. 뭔가 우리가 파프리카 좀 많이 첨벙 빠뜨렸을 때 소스에 잘못하다가 이렇게 한 두 번 쳐넣으려고 했는데 두 번 틀어넣으려다가 갑자기 뭔가 한번 퍽 빠진 그런 이거 제가 보기 전에 알고 먹어서 그런 거지 근데 확실히 칼로리가 적은 맛이 나지 않나요? 아 그래? 네 확실히 맛이 약해요. 칼로리 적은 맛이 나고 네 진짜 가벼워요. 조금 그 쉬고. 이게 약간 꺼끌꺼끌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 약간 그 우리가 바베큐 소스 만들 때 가루 종류를 많이 넣으면은 약간 텁텁하고 꺼끌꺼끌한 맛들이 있거든요. 저는 고르려고 하면은 잭 다니엘 고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그냥 제 남마이 스타일, 제 스타일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즐릭스라는 브랜드랑 G 휴즈 스모크하우스 슈거프리 바베큐 소스. 일단 슈거프리부터 이게 맛없습니다. 안 먹어봐도 슈거프리 바베큐 소스에 무슨 슈거프리야. 일단은 코즐릭스는 이게 사실 홀그레인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 메이플 위스키 바베큐 소스를 만들었는 거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건더기가 역시나 홀그레인으로 유명한 회사라서 홀그레인이 들어있네. 요건 요거 나름대로
또 뭐 나쁘지 않은 맛이 있어요. 요거는 좀 안 자극적이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긴 한데 너무 강한 소스들 싫어하는 분은 네. 나쁘지 않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나쁜 맛은 아니다. 네. 근데 강한 맛도 아니라서 확실히 약간 애매한? 그죠. 약간 뭐 그런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요. 지휴주 씨. 설탕을 넣지 않은 엄청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엄청 물네요. 제일 묽어요 일단. 야 나 이 이 맛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지? 생각보다 맛있는데? 자기만의 그 스타일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네. 다른 거는 조금 결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무슨 좀 익숙한 맛인데? 네 당연히 뭐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는 다른 첨가물을 넣었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너부터 골라봐. 아 저는 저도 굳이 꼽자면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형적인 바베큐 소스 맛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거 내가 내 맛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자기의 시그니처 소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맛이 있다는 거. 그냥 달고 시고 그냥 바베큐 소스 전형적인 형태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맛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진다. 맛있어요. 루시스 스모크하우스라고 스위트 베이비 레이스라고 이건 오리지널 맛이랑 또 미국에서는 허니 치폴레 요 맛이 또 엄청 잘 팔린대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다 준비해봤고 일단 그러면 루실스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꿀처럼 약간 네. 굴소스처럼 약간 끈적한 그런 게 있네. 독특하다. 다른 거의 단맛은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한 단맛이라면 얘는 약간 흑당의 단맛이 나요. 아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부을 때도 약간 네. 약간 그런 끈적한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 흑당 밀크티 먹고 나면 입에 남는 그 단맛 감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남을 정도로 얘는 약간 흑당의 단맛이 나요. 뭐 말할 거 있으면 더 말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잘 나가는 스위트 베이비 레이스. 아, 나 이 친구가 사용감도 제일 좋네요. 잘 짜지게 확실히. 근데 이걸 좀 먹어봤을 때 얘는 한 번 더 익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베큐 발라서 그런 맛이 네, 익으면서 조금 더 맛이 증폭됐을 때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치고 오는 맛이 없어서 익으면 익을수록 맛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타임 같아요. 이거는 뭐 엄청 시거나 엄청 달거나 엄청 독특하거나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끝에 막 침도 올라오면서 적당히 약간 시큼하면서 그냥 정말 무난무난하게 호불호 없을 것 같은 무난 정말 무난의 끝판왕. 이걸 저희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비교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딱 이것만 시켜서 드셨을 때는 다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1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 허니 치폴레 맛. 허니 치폴레 맛으로 먹어볼게요. 이 요 얘네들이 무슨 느낌 나요? 그 아웃백에서 먹는 폭립 소스 맛이 나요. 뭔가 허니스러운 맛이랑 살짝 더 정말 살짝 더 매콤한 향이 있긴 해요. 가위 더 맛있긴 하네. 그래서 요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마스터피스는 한동안 코스트코에서 계속 꾸준하게 팔아서 코스트코 가서 바베큐 소스 사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와, 먹어봐. 그 소리 안 나오나? 와, 아니 샐러리가 왜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이게 다른 버전인가? 오리지널인데? 옛날에 제가 마스터피스 많이 사 먹었을 때 이런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땐 잘 몰라서 그랬나? 한의원 입구, 한의원 입구 맛, 입구 들어가는 한방향 같은 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방향처럼. 솔직히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제일 맛없는 것 같고 너무 두껍기만 두꺼운 것 같아요. 맛이. 최고의 바베큐 소스를 가리겠습니다. 일단 두 개 두 개씩 가자. 네. 지휴주 씨랑 킨더. 왜 이 친구 첫 봤다는데 좀 맛있었거든요. 다시 먹어볼게요. 전 이게 좋은 게 가장 산뜻해요. 약간 그 샤브샤브 칠리 소스에 가까운 느낌으로 너무
약간 스모키하거나 두껍거나 좀 강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은 제가 하는 바베큐 자체가 단순 구이가 아니고 바베큐 고기 자체가 이미 훈연향이랑 너무 띡하고 막 주시하고 기름지고 이렇기 때문에 소스까지 너무 막 과해버리면은 이게 두 개 같이 먹었을 때 정말 몇 점 못 먹거든. 너는 킨더 다시 먹으니까 어때? 아유, 그러니까 아까 또 제가 너무 첫입에 먹어서 얘를 너무 또 과찬한 것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좀 맛있는 애들 다시 한번 먹어보고. 지유류도 먹으면 먹을수록 메리트가 있네.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게 확실히 다른 결이에요. 아 너무 달라요. 전형적인 바베큐 소스의 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결이라서 정말 자기만의 소스를 잘 만들었다. 이거는 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척척척 그런 유에다가 막 부어가지고 막 먹는 그런 느낌. 확실히 지금 저희가 솔직히 먹는 이 풀드포크에는 저는 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드포크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 맛, 요거는 조금 더 그냥 산뜻하고 가벼운 맛. 아 맛있어요. 이거 두 개 중에는 뭐 아... 근데 뭐 저희가 지금 풀드포크랑 먹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친구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얘입니다. 네. 저도 얘입니다. 이 아저씨가 슈거프리라고 겁나 무시했지만 그러니까. 맛이 있네. 약간 펩시 제로 같은 느낌이랄까. 스위트 베이비랑 잭 다니엘. 잭 다니엘부터 먹어볼까요? 아 얘는 너무 독창성으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슬슬 속이 좀 뜨겁거든요. 나도 그래. 이 너무 단 거를 막 그냥 끊임없이 집어넣으니까 빈속이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향을 넣은 게 정말 독특하다. 근데 이 진짜로 잭 다니엘 끝에 향 나는 걸 제외하고라도 나쁘지 않은 소스야. 진짜 괜찮은 소스야. 그 다음에 스위트 베이비. 아 조금씩 먹는데도 아 속이 왜 이렇게 뜨겁냐 진짜로.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산다고 하면은 저는 얘가 조금 더 대중성 있는 바베큐,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베큐에 더 어울리지 않는 맛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거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취향에는 단순 제 단순 취향에는 이 잭 다니엘 바베큐 소스가 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뭐가 남았지? 그 다음에 먹은 건 다 먹어봤고요. 이제 우리가 1등을 고를 차례입니다. 뭐 이제 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맛있는 애들로 뽑힌 친구들이죠. 기준을 딱 정하자. 1위를 바베큐를 막 맨날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 기준. 아, 네. 하나, 둘, 셋. 네, 요거예요.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가 좋아하는 거. 중복돼도 상관없어. 네. 아, 저는 이거 할게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얘가 제일 묽어요. 묽어서 저희 고기랑 먹었을 때 이 고기 결 사이에 소스가 들어와주면서 얘는 좀 묵직한 애들은 끝에도 소스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고기랑 소스가 같이 넣어와줘서 그래서 저는 고기랑 먹었을 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뽑은 1위는 용도를 생각해봤을 때는 얘를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막 브리스킷이나 비프림 먹을 때 굳이 바베큐 소스를 많이 찍어 먹진 않거든요. 잘 그냥 먹다가 좀 느끼하다 하면 조금씩 찍어 먹는 건데 가장 풀드포크의 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풀드포크랑 가장 어울리는 이 지휴즈를 먹을 것 같고 다용도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나 딱 사서 맛있게 먹겠다 하면은 스위트 베이비고 풀폭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휴즈 뭐 브리스킷이나 비프립을 찍어 드시는 분들은 잭 다니엘 동의해요. 그리고 스페어립에 어울리는 소스는 스위트 베이비. 스위트 베이비가 요 아저씨는 아 진짜 설탕 없다고 무시해서 정말 죄송한데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맛있어요. 일반인들이 드시기 위한 1등의 바베큐 소스는 스위트 베이비에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번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